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 용서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복수 극 좋아하죠. 저는 요즘 나오는 복수극 시리즈, 한국의 복수극 시리즈는 아주 굉장히 말초적이고 굉장히 엽기적이죠. 저는 그 전개나 내용이나 동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복수의 심정, 용서하지 못한 마음, 증오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분명히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엽기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뭐 전에 무슨 영화들이요? 박찬욱 감독 맞죠? 예, 그런 거 시리즈로 영화 만드는 또 뭐 최근에 글로리 그리고 그 외에도 엽기적인 복수극들 세상은 복수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복수는 정당화 되는 거예요. 복수는 정당한 응징과는 다릅니다. 인질범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과 복수는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해결하는 것과 복수는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복수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번 것들을 다 동일시해버려요. 그래서 복수라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 복수극의 원조는 뭐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복수극의 원조라고 하면 알렉산더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더 듀마 맞죠? 1840년에 쓰여진. 그런데 그런 복수극들은 다소 낭만적이에요. 그러면서 아하, 그 복수의 감정이 결국은 더 악화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fade out, 소실되어 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위대한 복수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루 윌리스 장군이 쓴 벤허라는 영화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1959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화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초유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제작비에 쏟아졌죠. 1500만 불 이상이 1959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고 말이 2000마리 이상 동원되는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저 어린 시절에 이 벤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줄을 오래 서가지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시네마 천국의 기억인데요.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났더니 1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환기를 시켜줬어요. 아마 검색했겠죠. 3시간 32분. 엄청나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략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은 유다 벤허, 유다 벤허, 벤허는 히브리어로는 벤후르죠. 그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귀족 출신인 벤허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어릴 때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의 아마 그 귀족의 아들 같은 또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메살라는 자기 부모를 따라 이제 로마로 귀환하죠. 세월이 흐르고 그는 다시 유대에 파견되어 나오는데 이제 부총독, 로마 주둔군의 사령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베너는 역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해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는데 악연이 되어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성향은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식민지 지배자이고 한 사람은 피식민지의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임 총독이 그때 부임하는데 이 벤허의 집에 사람들이 그 총독을 행렬을 구경하려고 하다가 기왓장을 떨어뜨리는데 말이 놀라서 총독이 말에 떨어지는 낙마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그 일본 식민지 시절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벤허와 그의 가족을 체포하고 총독 살해 미수죄로 이 베너는 당연히 자기 친구가 사령관이고 메살라가 이 오해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메살라는 이 벤허를 살인 미수죄에 걸어서 총독 살해,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노예 갤리선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딸을 감옥에 투옥시켜버리는데 그 감옥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거기에서 문둥병에 걸리고 문둥병 골짜기로 버려지는 거죠. 벤허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끌려가면서 갤리선을 타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너무나 목이 가라고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때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그에게 물을 건네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죠. 3년 동안 노예 갤리선을 타고 거기서 죽음보다 못한 세월을 보내는데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보통. 그런데 그는 3년을 버티는 이유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돌아가서 이 메살라에게 복수하고 가족을 구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고 거의 다 난파하게 되었는데 이 벤허는 거기에서 함장을, 그 선단의 사령관을 구해냅니다. 아리우스라는 로마의 귀족이죠. 두 사람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돌아가는데 이 아리우스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벤허의 노예 신분을 벗겨주고 자기 양자로 입양해서 상속권을 줍니다. 그러자 이 벤허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복수심. 메살라와 그리고 사실은 마음속에 뿌리 깊은 로마에 대한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복수심은 더 불타오르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벤허라는 영화의 백미는 전차경주이죠. 메살라와 이 벤허의 죽음의 랠리. 전차 경주입니다. 메살라는 바퀴에다가 이 톱니바퀴를 달아서 다른 전차들을 파괴시키는 그 죽음의 랠리에서 베너가 승리하죠. 메살라는 거기에서 말에서 마차에서 떨어지면서 말에 밟히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메살라는 이 베너를 조롱합니다.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이
죽지 않았고 문둥병에 버려져서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 베너는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문둥병 골짜기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만나죠. 로마 제국에 대한 증오심이 더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젊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역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처형장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이 모습을 보는데 베너는 그들 틈에 끼어서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냐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물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쓰러지는 거죠.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베너는 가서 예수님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피를 쏟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흘린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피가 빗물에 씻기고 십자가를 타고 흘러서 빗물에 씻기고 이제 개울에 섞이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피의 줄기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곳으로 그의 그 피가 섞인 물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임종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거기에서 그 피의 터치를 받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베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 아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처형한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베너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됩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데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베너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치유받았습니다. 나의 증오와 복수심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베너의 마지막 멘트는 그것입니다.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As I stood there 나는 어떻게 느꼈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서 칼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주제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수와 증오의 칼을 빼앗아 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복수의 칼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용서받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될 겁니다. 결혼을 망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망치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복수를 정당화하고 엽기적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드라마들이 이를 기뻐하고 대리만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용서가 뭐길래? 용서가 뭐길래? 네. 복수의 감정을 품으면 안 되나요? 억울한데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안 되나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오히려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남도 아니고 내 형제가 내가 아는 지인이 혹은 같은 믿음의 동료가 내 공동체의 같은 게마인샤프트를 이루고 있는
나와 공동의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베드로는 먼저 자기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일곱 번까지 할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예요. 하늘과 땅을 합한 숫자죠. 그래서 비교적 완전하게 용서해야 될까요? 근데 왜 질문을 해요? 용서하면 되지.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없어지나요? 예. 그 죄의 기억이, 내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지나요? 나는 그것을 완전히 내 안에서 삭제해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그런 의미이겠죠? 예, 그런 의미이겠죠. 그랬더니 유대 랍비들은 세 번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 세 개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3 스트라이크는 돼요. 근데 네 번째는 아웃이야. 네 번째는 아웃. 그래서 용서는 세 번까지밖에 못해.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저는 죄와 용서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은 다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날마다 담배를 끊어요. 그럼 끊는다는 거예요? 안 끊는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안 끊는다는 거죠. 날마다 피면서 무슨 날마다 끊는다고 얘기해요. 예,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건 값싸게 얘기한 거예요. 값싸게 얘기해. 그냥 그때마다 매번 용서해. 그 얘기는 언제나 미워할 수 있다는 면죄부밖에 더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성경은 그냥 어차피 공자님 말씀이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용서의 주제는요, 우리의 가장 인격적인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도 정말 예민한 주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인질극을 벌였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파트너가 내 감정을 건드린 거, 이건 그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남아서 기억을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게 그냥 값싼 이야기가 아니라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면 아마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서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저는 이 암이 발생한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예.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 근데 의사들이 그것을 뭐 10번, 20번, 30번, 뭐 40번, 50번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러니까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7번에 70번까지 7세트를 70번씩 레이저 치료를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없애기 위해서예요. 없애기 위해서. 예, 아주 조심스럽게 그 국소적인 딱 그 부분만, 암세포만, 예, 가능하면 아마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점점. 예, 소위 예, 수렴의 끝인 거죠. 수렴의 끝, 그 극한의 끝, 그것은 결국은요, 소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죄란 뭔가, 용서할 수 없는 거란 뭔가, 예, 우리 안에서 파괴하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없애기 위해서는 없앨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용서한다, 이 말은 너무 나이브해. 예. 용서한다는 것은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고 죄를 졌는데 분노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망하게 두어야지. 그걸 용서한다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가 아니고요. 예, 죄는 뭐냐면요, 빚이에요. 빚.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회사 하나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하나가, 어떤 유통업체가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회에다가 심각한 빚을 떠안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빚을 떠안겼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IMF가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부도 사태를 일으킨 사람 잡아다가 처형하면 끝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빚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떠안고요, 국민이 떠안아요. 나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무슨 리스크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신용불량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농사짓고 밑살 빠지며 과수원 일했어요. 근데 내가 왜 금반지를 뺏어 갖다 줘야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앞다투어서 금반지를 뺏는, 유럽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금반지를 뺐다는 것은.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부채를 없애는 거예요. 같이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영자들은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안게 돼서 암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질병을 앓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병을 걸렸는지 원인을 찾아서 처벌을 합니까? 그러면 나를 결국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의 근원을 찾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빚을 갚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용서입니다. 빚을 갚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갚을까? 극한의 수렴까지 갚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큰 빚이에요. 결국은 그 열등감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피해의식은 남들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이 되거나, 그래서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눌려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복수심을 키우게 된다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또 놀라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종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줬대요. 만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것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달란트는요, 금을 이 도량하는 단위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금인지 아니면은 어떤 화폐 단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금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 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한 90억 달러쯤 돼요. 90억 달러. 저는 일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90유로까지는 제가 계산이 되겠어요. 제 스케일에. 근데 90억 달러는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국가적인 단위의 경제 단위입니다. 그렇죠? 은행가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단위예요. 물론 90억 달러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물 경제적인 감각으로 저는 90억 달러를 환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90억 달러면 그릴 고기를 몇 개나 사는 거죠? 그 상상이 안 돼.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임금은 그 종에게 적어도 어떤 국가 경영을 맡긴 것과 같아요. 엄청난 것들을 맡긴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알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경영을 맡기셨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관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세요. 그건 거의 1만 달란트의 거예요. 예, 생명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양육하는, 이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욕구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그 1만 달란트의 사명과 그 경영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빚이 된 거예요. 빚이 됐다는 것은요 그게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무너뜨리는 죄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죄의 씨앗은 모든 사람의 빚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푸틴이 저지른 죄는요 모든 사람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채소값 그리고 생필품 값이 오를 뿐만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원 환경이 문제가 되고 평화의 위기가 되는, 지금도 젊은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용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국가 경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1만 달란트를 이제 갚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거 못 갚아요. 그냥 부도 처리 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경제활동을 하는 분은 분명히 거기 생각이 미치겠죠. 1만 달란트를 못 갚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 하나 감옥에 들어가고 끝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날 건데, 그러니까 임금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잡고, 너 이거 왜 안 갚아? 기분도 안 좋은데 너 잘 됐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3개월 품삯이에요. 예, 노가다 하는 사람 3개월 품삯이에요.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면서 비난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는 자기가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임금이 그를 데려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빚을 탕감하는 것은, 예, 용서하는 것은 그 죄를, 그 죄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없애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다시 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악의 가능성을 없애라 그런 것입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죄도 없애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베너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수의 칼을 빼앗긴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의 기록을 삭제해 버리시는 것과 그 빚의 문서를 삭제해 버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탕감받고 이 빈문서가 지워진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빈문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빚이 되어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떠안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이제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탕감받았듯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즉 죄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켄 샌드라는 사람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예,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용서의 방법을 얘기한 책인데, 예, 어른 버전이 있고 애들 버전이 있어요. 근데 애들 버전이 훨씬 적용이 쉬워요. 재밌어요. 거기엔 네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good thought, 좋은 생각. 누군가가 죄를 범한 사람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스텝은 good thought, 좋은 생각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예, 밑도 끝도 없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나죠. 네, 정말 화나죠. 그래가지고 근데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요, 쌤하고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번역해 준 것도 생각나고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것도 생각나고, 그죠? 네. 단기 선교도 같이 갔잖아요. 가서 허깅한 것도 생각나고요. 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좋은 생각 가지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일단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생각 가질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싸늘하게 하고 등 돌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니면 결정적으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 가운데 악이 발생한 거예요. 빚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악화시키면, 나쁜 생각을 거기다 넣으면 이제 그거는 막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거기다가 일단 좋은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라. 그 사람의,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어떤 나쁜 생각을 심은 사람에게도 제가 생각하니까 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진짜 사이 나빠졌던 사람하고 좋은 생각을 할 만한 게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다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좋은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요, hurt you not. 예. 너를 해치지 않아. 너를 해치지 않아. 예.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겉으로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 없이 해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자기 마음 안에서 해치는 거예요. 예,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특공대들이 예, 네이비들이 네이비실 예, 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하고 위장하고 그래가지고 소리 없이 소음총 해가지고 가서 소리 없이 처치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 해치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hurt you not,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는다고. 예. 그러면 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죄는 파급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영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 대상자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싸운 부부일 수도 있어요. 아,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어? 아, 좀 빨리 준비 좀 해. 아, 미워 죽겠어. 근데 언뜻 보고 나도 모르게 축복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축복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단기 선교를 가면 하루 종일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금방 해버렸어.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내 대신 일한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나도 좀 짐을 들고 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들고 가버려서 짐 하나도 없어. 와, 미워.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좀 두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녁에는 뭐예요? 허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허깅을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제 따로 하는데 허깅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정말 안 우러나는데도 축복합니다 하니까 들으니 좋아 또. 야, 내가 좀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가십 네버. 예. 가십하지,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험담할까요? 예.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니까 험담하는 거죠. 근데 왜 험담할까요? 왜 뒤에서 얘기할까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럴수록 나는 순결해 보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요즘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그런 순간 나는 순결해져요. 그 순간 나는 의로워져요. 나는 굉장히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나빠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십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아, 그 친구 요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돌겠어. 라고 말하는 건 나는 유능하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짐을 떠안고 있고 저 친구는 공동체의 장애물이야. 그리고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나는 의로워지고 너는 악해지고 너는 사악해지고 나는 순결해지죠. 그러면서 나의 엘리들을 만들죠. 나의 동맹자들을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죄는 미소를 짓습니다. 죄가 가장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Gossip never.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어지만 Gossip never. 예, 나는 뒷얘기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적인 가십을 마음속에서는 저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Gossip never. 절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비교 우위에 서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야, 엄마는 너만 할 때 숙제가 있으면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단다. 그래요. 엄마는 순결하고 자식은 악하죠. 네? 엄마는 부지런하고 훌륭하고 자식은 게으르고 무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는요, 샌드가 얘기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비결은 뭐냐면요, Friends Forever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약간 끔찍하긴 하죠. 천국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린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야. 주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용서의 주제라 조금 길어졌네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으로 덮으세요.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뭘까요? 괄호넣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Whose sins are covered.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죄가 covered, 덮어졌다. 뭐가 대신 이렇게 커버를 씌웠다 그 말이죠. 커버를 씌웠다. 예, 커버를 씌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 이 배너의 복수심을 예수님의 피가 그 위를 덮습니다. 커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죄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소환하고 불러내고,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자꾸 덮는 거예요. 일흔번에 일곱번이라도 그 암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나의 비교적인 의의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나의 증오가 정당화되는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자꾸 커버하고 덮고 덮고 덮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을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의 빛이, 죄의 빚이 우리의 심장을 찔러올 때마다 보혈의 은혜로 덮어서 여기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공동체가 평안해지고요. 예, 부부간에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요? 그것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것이 관계의 어려움이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의 핑계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억으로 덮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이 주의 안에서 용서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빚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모두 다 채무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품을 마음이 없고 비교 위에 서려고 내가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라도 그를 해치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좋은 생각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아멘. 예, 다시는 비교 위에선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확산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다 IMF 부도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예배